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봉담 E지구 중흥 S클래스 에듀시티에서 만나볼 수 있는 59제곱미터 견본주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보실 견본주택은요, 59제곱미터 A타입입니다. 네. 먼저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 일단 59A타입은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환기가 뛰어납니다. 네. 거기에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업자형 주방으로 동선이 상당히 편리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자, 오늘 함께 보실 견본주택은요, 확장형과 유상 옵션이 적용된 모습으로 시공되어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일단은 대중적으로 상당히 많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타입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들 좋아하실 만한 그런 인테리어는 기본이고 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납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드리면서 알짜 공간을 모아서 압축한 바로 그런 집. 그래서 이름을 수납다 이 집으로 지어봤어요. 오, 그래요. 자, 수납 공간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수납다 이 집.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59 A타입 현관은 네. 너무 감각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디자인이 정말 중흥 S클래스에서 느껴지는 세련된 느낌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네. 일단 한쪽 벽면은요. 외출 전에 내 모습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브론즈경이 자리 잡고 있어서 네. 일단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반대쪽을 보시면요. 컬러 자체 여러분 보세요. 너무 모던하죠? 네, 예. 세련됐어요. 그렇습니다. 중흥 S클래스만의 이런 특징을 느낄 수 있는 LPM 소재로 여러분 마감한 신발장. 요 소재가요, 때도 덜 타고 오염에 강하다는 요런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안을 한번 봐봐야겠죠? 네, 자, 이렇게 양옆으로 열어보면은. 문을 열어보니까, 한칸만에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고, 네. 한쪽으로는 우산이라든지 공구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또 마련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반들도 이렇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네. 조금 더 이제 부츠 같은 좀 큰 신발들도 자유롭게 보관할 수 있는 요런 특징도 있고요. 네. 자, 아래쪽을 보시면은 약간 띄어놨어요. 자주 신는 신발이나 젖은 신발 보관할 수 있도록 해드렸으니까 네. 쓰임새 있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바닥쪽을 한번 보시면 네. 역시나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하게 이 타일로 마감을 해드렸고 조금 더 들어와 보시면 네. 디딤판은 인조 강화석으로 더 견고하고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꺾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까지 챙겨드리고요. 자, 벽면에 보이는 이 스위치 전등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자, 이 스위치는요, 전등, 가스 차단,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이 있어서 네. 외출 전에 굉장히 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세대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공간, 침실 2로 가볼게요. 네. 자, 침실 2는 우리가 네. 여러분 아이들 방으로 꾸며봤거든요. 네. 어때요? 정말 딱 들어오니까 아이 키우기 딱 좋은 방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쵸? 일단 여기 창이 크게 나 있으니까 네. 밝은 느낌이 그냥 아주 뿜뿜 아시죠? 네. 그리고 밝은 컬러로 기분까지 상쾌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소음을 막아주고 단열 효과를 높여주는 이 네. PVC 이중창이라서 안전하고 여러분 기분 좋게 쓰실 수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침실 위에서 꼭 소개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뭐죠? 이쪽을 봐주세요. 네, 어때요? 주방이자. 그렇습니다. 이거 애들 방에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일단 가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거 그냥 북박이장 아니에요. 그래요? 일단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몇 칸? 네 칸. 그렇죠. 총 네 칸입니다. 일단 넓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안을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자, 어때요? 수납 공간들이 켜켜이 여러분 충분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문 닫아볼까요? 네. 닫으면 어때요? 깔끔해요. 그쵸. 깔끔하게 정리돼서 네. 집에 군더더기 없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입었던 옷 안에 걸어두실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아이들 코트, 매일 입는 교복 여기다 걸어두자고요. 얼마나 센스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밖으로 나가서 복도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복도 공간 어때요?
딱 보니까 예. 여기가 갤러리인가?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바로 중 S클래스의 감각입니다. 아, 자, 보세요. 고품격 시트 판넬로 복도 공간을 포인트 벽면으로 꾸며드렸어요. 정말 이런 공간 하나가 네.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확 바꿔주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또 센스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침실 1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실 1 들어왔는데 네. 지금 오자마자 느낌이 또 굉장히 환하고 밝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그런 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뒤쪽을 보시면 고성능 환기 시스템이 이 방뿐만 아니라 각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쾌적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 보시면 실별 온도 조절기가 있는데요 각 방의 온도를 쓰는 사람에 맞게 정말 안 쓸 때는 또 꺼두실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 관리비 아낄 수 있는 네. 그런 1등 공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예. 꼼꼼한 주부님들이라면 참 좋아하실 그런 아이템이겠죠. 네. 자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공용욕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용욕실 딱 들어와 보니까 깔끔한 분위기가 너무 돋보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벽면을 밝게 연출해서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깨끗한 느낌을 주는데요. 네.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사용하는 욕실인 만큼 안전을 위해서 미끄럼 방지 타일과 또 사계절 쾌적한 사용을 위해서 바닥 난방까지 함께 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구성 여러분 그대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네. 네. 고급 욕조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잡지 보관대가 있는 휴지거리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요 욕실장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보면 내부에 우리 수건이나 욕실용품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 가이드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드라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와 수납 바스켓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네. 드라이기, 고데기, 빗, 그리고 면도기 여러 가지 용품들 수납도 편리하게 도와드립니다.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여러분 싹 닫으면 어때요? 거울이잖아요. 네. 욕실이 훨씬 넓고 밝아 보이는 느낌을 주고요. 거기에 젠다이 느낌까지 보시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쾌적한 욕실을 여러분들이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견본주택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저희가 본 공사 시에는 습기와 뒤틀림에 강한 ABS 도어를 설치를 해드리죠. 그렇습니다. 욕실만 봐도 하나하나 가족을 위한 배려가 숨어있어서 너무 맞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거실과 주방 보여드릴게요. 가보시죠. 자 이제 오구 A타입 우리가 주방과 거실을 네.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 텐데 김성 씨는 오구 A타입 하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주방과 거실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조금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오구 A타입 하면은 글쎄 뭐 크기가 어느 정도겠지 상상을 하실 텐데요. 네. 자 여러분 주공 S클래스는요 크기의 클래스도 다릅니다. 자 그럼 클래스가 다른 오구 A타입의 거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와! 자, 어때요? 와, 그냥 시원시원한데요? 예. 중 S클래스는 네. 클래스가 다릅니다. 공간감이 정말 넓고 탁 트인 그런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네. 이유가 또 있네요. 맞아요. 예. 여기로 쫙 들어오는 이 햇볕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행복하죠. 그렇습니다. 바람도 뭐 시원시원하게 통하기 네. 때문에 환기 걱정도 여러분 덜어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남다른 공간감은 여러분 바로 천장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깊숙이 들어간 네. 이 우물형 천장이 거실의 아늑함을 책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우물형 천장 옆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어컨은요,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거실은 물론 각 방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집은 쓰던 에어컨 가져올 건데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럴 때 걱정하실 게 또 없는 게 보기 싫은 타공 흔적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벽 쪽으로는 타공하지 않아도 에어컨 설치하실 수 있도록 에어컨 냉매 배관 박스가 설치가 되니까 네. 쓰시던 에어컨 그대로 가져오셔도 안심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천장을 보면요. 네. 설명해 드릴 시스템들이 너무 많아요. 자, 봉담 E지구 중 S클래스 3차에서는 집안 전체를 환기시켜주는 고성능 필터에 공기청정 환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에도 상쾌한 집안 공기 속에서 생활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안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월패드 외출 모드를 설정했을 때 외부에서 침입이 발생하거나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보안 시스템인 동체 감지기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또 거실 여기저기 인터넷 공유기로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와이파이가 가능한 무선 AP도 기본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휴, 뭐 천장 구경 우리가 한참 했더니 목이 아플 목이 정도인데. 아파, 네. 예. 자, 이제 시선을 여러분 잠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 아트월드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느낌 어때요? 너무 고급스럽죠? 아, 맞아요. 이 예. 무늬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요. 네. 이 아트월이 거실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아트월 하나 가지고도 우리 집안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네. 부분 여러분들 중 S클래스의 클래스 여기서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아트월 반대편을 보시면요. 네. 터치스크린 월패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터치를 해보시면 우리 집 전기, 수도, 가스 얼마나 사용했는지 에너지 사용량까지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집 안에서도 그리고 집 밖에서도 각 방의 조명이나 온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너무 편리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어디죠? 주방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네. 자, 우리 김성 씨는 네. 주방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주방은 설렘이죠. 그렇죠. 네. 예, 우리 주부님들 누구나 이 주방하면 아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맞습니다. 계실 겁니다. 자, 오구 타입의 장점 그리고 주부님들 생각하는 그 감성을 네. 꾹꾹 눌러 담았어요. 맞습니다. 자, 그 설렘을 제가 지금부터 고스란히 바로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라고요, 여러분? 수납 다 이집 자랑 주방을 공개합니다. 와! 이쁘죠? 네, 예. 너무 예뻐요. 지금 예. 이 세련되고 이 감각적인 분위기 어떡하죠? 그래요. 예. 저는 네. 와, 색감 자체가 글쎄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타입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감각적이고 너무 좋은데요. 맞습니다. 예. 자, 지금 보는 이 컬러 예. 시실리아 블루라고 하죠. 예. 이런 주방 요즘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아니, 우리 김성 씨가 네. 막 갑자기 심장 박동 소리가 빨라지고 말이 빨라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침착하세요. 네. 자, 우리 제가 하나하나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주방장 식장이 여러분 고급스럽게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 자주 쓰지 않는 그릇 아니면은 또 아끼는 접시 있잖아요. 여기에 두시고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상온에 보관할 수 있는 우리 차나 식재료도 함께 두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찻잔 놔둬도 정말 예쁠 것 같고요. 아, 주부님들 마음을 진짜 혹할 만한 그런 어떤 맞습니다. 아이템이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주방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여러분 주방의 전체적인 모습을 좀 봐주세요. 조리대 자체가 기역자로 지금 넓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거는 본 주방을 여러분 기역자로 연장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상부장이 있는 냉장고장 그리고 키 큰 장을 선택을 해보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자레인지와 오븐 두 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기 오븐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선택 시에는 이 그림과 같이 수납장으로 시공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기역자형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으로 멋을 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쵸, 네. 예. 충분한 조리 공간이 있어서 여러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주방 기본 구성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네. 빌트인 4구 쿡탑과 렌즈 후드, 그리고 디지털 주방 TV가 있고요. 네. 이 견본주택에는 인덕션과 하이라이트가 있는 하이브리드 쿡탑으로 선택한 모습으로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옵션이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고요. 네. 자, 그리고 싱크볼 바닥에 보시면은 여러분 절수 페달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리를 하다 보면 사실 제일 고민인 게 아무리 좋은 우드가 있어도 냄새는 사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큰 창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요만한 창 아니고요. 네. 큰 창, 시원하게 네. 창이 있고.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상부장이 들어오는 공간을 큰 창으로 놔드렸기 때문에 이 거실 창과 맞통풍이 되면서 음식 냄새를 바로바로 뺄 수 있어서 저는 요거 너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잠깐만요. 상부장이 없으면 수납 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수납 공간이 네. 걱정이세요? 아유, 그게 걱정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59 A 타입은 네. 뭐라고? 수납 다 이집. 그쵸. 예, 수납 다 이집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아일랜드 식탁을 선택하시면은
이 아래쪽이 여러분 전무수납 공간입니다. 자, 뭐 수저랑 작은 조리도구 보관할 수 있는 서랍장도 있고요. 네. 밥솥을 둘 수 있는 요 레일식 선반도 아일랜드 식탁 있다는 거죠. 아, 자, 그리고 싱크대 하부장도 굉장히 오목조목 잘 짜여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예. 보시면 인출망장을 통해서 양념통을 두고 쉽게 꺼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주부님들의 바람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는 아주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방 선반 어떠세요? 굉장히 깔끔하죠. 그렇죠. 깔끔하죠. 네. 예. 네, 이 주방 상판과 아일랜드 상판은 인조 대리석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게 시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합리적인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다용도실로 사용할 수 있는 주방 발코니를 살펴볼 텐데요. 발코니 꽤 넓어요. 오. 자, 여러분 이제 다용도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주방 발코니는요. 대용량 세탁기 일단 충분히 들어가고요. 네. 2단 세탁 선반에는 세탁용품들도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쪽 공간에는 김치냉장고를 두시기에도 그만인 그런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큰 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습기차 걱정, 물냄새 생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누구나 요리하고 싶은 주방, 그리고 활용도 높은 주방 발코니까지 함께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아,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가족들의 로망인 공간, 바로 안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방 둘러보셨고 이제 안방을 가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안방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분 문과 손잡이 굉장히 특이하죠. 맞습니다. 잘 예. 보셨어요. 이 세미 모티스 도어록인데요. 안방에 우리 중요한 물건들 많이 또 두시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보안이 중요하니까 이 잠금 장치로 보안을 한층 강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했고요. 자, 이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넓어요. 넓죠. 네. 예, 그래요. 전체적으로 아늑한 공간으로 저희가 꾸며봤는데 네. 자, 이렇게 거실에서 연결되는 강마루로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벽 쪽으로 보시면요. 네. 기상이나 취침 예약이 가능한 다기능 조명 리모컨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큰 창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또 발코니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넓은 이중창을 이용을 해서 실내 온도 유지는 물론이고요. 충분한 환기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발코니 공간을 보시면은 전동식 빨래 건조대와 그리고 청소용 스프레이 그리고 수전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나만의 미니 정원으로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보통 이제 벽으로 막혀있는 그런 공간인데 자, 여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네. 우리 김성 씨가 제가. 몸으로 예, 실천해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 어디, 아니, 일로 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짜잔! 자, 보세요. 거실로 나갔는데 일로 네. 들어왔죠? 맞아요. 거실과 연결되는 그런 순환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동선의 편리함까지 한 번 더 챙겨드렸다는 점 챙겨가시고요. 자, 이제 네. 여심을 저격할 아, 그런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저격당하나요? 그럼요.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공간으로 바로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여긴 파우더 공간이에요. 네. 예. 어때요? 예뻐요. 그쵸. 여심 저격 당했습니다. 빡! 아우, 네. 자, 네. 옆으로 보시면 스탠드용 화장대가 있는데, 네. 아래쪽으로 넉넉하게 수납 공간 다 챙겨드렸고요. 예. 3판은 인조 강화석으로 마무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어우, 고급스럽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전면 거울 옆으로는요, 조도가 3단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무드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 파우더 공간 또 옆으로는 네. 문이 있는데 한번 예. 열어볼까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짜잔! 오! 오, 알뜰하게 필요한 공간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안쪽으로 보시면 이 시스템 선반이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돼 있어서 네. 큰 캐리어도 충분히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긴 원피스나 아우터까지 계절옷 보관하기에 아주 그만인 공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안방 공간을 훨씬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위치도 파우더룸 바로 뒷공간이라서 드레스룸으로도 딱인데 맞아요. 창까지 나 있어서 습기에 대한 걱정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문을 닫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여심저격 그 자체입니다. 빵빵! 자, 그래요. 자, 여심저격 이제 충분히 된 것 같죠? 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공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네. 바로 부부욕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부욕실은요, 네.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예. 정말 피로 싹 씻어주는 그런 부부욕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용욕실과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 타일과 바닥 난방이 시공이 되고요. 네. 또 샤워 부스와 함께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로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내줄 수 있는 레인 샤워기가 설치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부욕실에도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된 거울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밑으로는 젠다이가 편리함을 한층 더 높여드리고 분위기도 고급스럽게 살려드립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부부욕실은요, 비상 코일 기능이 있는 스피커폰이 있으니까 누가 왔을 때 아니면 위급한 상황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편리함과 세련됨을 모두 갖추고 있는 부부욕실까지 여러분 모두 둘러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오구 A타입의 내부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성 씨는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만한 딱 안성맞춤인 공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주방과 거실의 공간감 그리고 주방의 이 세실리아 블루 이 컬러감까지 너무 훌륭했어요. 그렇습니다. 수납 다 있지. 예, 그리고 편리함 다 있지.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의 행복의 크기를 여러분 넓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선택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구 A타입의 행운을 꽉 잡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알찬 구성의 오구 A타입 모델하우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